PDQ 인디자인 파트 5 기출 유형 문제 9회입니다. 문제 1 기능 평가입니다. 문제지 기본 설정으로 세분서를 만듭니다. 컨트롤 N 1페이지 폭 높이 323, 470 3단 간격 10mm 여백 25, 19, 19, 19 돌연 5mm 입력하고 기본 설정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컨트롤 S GD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1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과 레이어 순서를 확인합니다. Ctrl D 1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 30도 입력하고 설정합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컨트롤 D 2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하고 마우스 오른쪽 낮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고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선택 툴로 Alt-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3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문제지 조건과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클리핑 패스를 적용합니다. 토샵 패스 설정합니다. 텍스 감싸기 Alt Ctrl W 옵셋을 6mm 입력합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4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를 조절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선과 도형 편집입니다. 선 도구를 선택하고 클릭,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문제지 조건과 같이 285 입력합니다. F10 스트로크 패널 선택하시고 20 포인트, 두께 20 포인트, 유형을 물결 F6, C40, Y50, 나머지 0.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배치합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사각형 툴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 사각형의 크기 285, 210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고 문제지 조건과 같이 그라디언트 적용합니다. 그라디언트 시작색 C50, K50, 끝색 흰색 적용해 주시고요. 컨트롤 패널에서 불투명도를 50% 설정합니다. 사각형을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하고 배경 이미지와 같이 선택한 다음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합니다.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윗부분의 문자를 적용합니다. 타이틀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문자 속성 에이리얼 볼드 13포인트 C100, K50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타이틀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굴림 24, 색은 C50, Y50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문제지 조건과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내부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펜 툴로 패스 형태를 만들고 타입 툴을 꾹 눌러서 타입 언어 패스 클릭하고 문자 속성 궁서 23, 색은 흰색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견본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에 색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메뉴에서 새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도듬 13포인트, 행간 24포인트, 첫줄 들여쓰기 두 줄, 문자색 C90, M50 설정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바탕 11포인트, 행간 20, 자간 마이너스 45, 문자색 K100 설정합니다. 캡션 단락 스타일입니다. 도듬 13포인트, 행간 17, 문자색 C90, M50입니다. 출력 형태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폴더에서 5번 TXT 파일을 메모장에 엽니다.
단락 스타일에 사용할 내용을 복사해서 타입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붙여넣기 합니다. 맨 윗부분 본문 1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중간 이미지 아랫부분은 캡션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아래쪽 단락 스타일은 본문 2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단을 셋으로 나누고 간격을 기본 설정 값과 동일하게 10mm 입력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Ctrl E PDF 내보내기 합니다. GTQ 폴더에 파일 형식을 PDF 프린트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PDF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표시 및 돌연 모두 선택하고 내보내기 합니다. 완성된 INDD 다음 파일을 문제지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최종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D 다음 파일을 기준으로 PDF 내보내기하고 저장합니다. 최종 INDD와 PDF 파일을 감독한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문제의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Ctrl N 6페이지 폭 160, 높이 195, 2단, 간격 4mm, 여백, 상하좌우 20, 돌연 3mm 입력하고 기호 설정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을 열고 6페이지 썸네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Allow Document Page to Shuffle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체크를 해제합니다. 6번 썸네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부분으로 이동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2 입력하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설정입니다. 마스터 페이지 홀스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이동합니다. 홀스 페이지 하단에 타입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페이지 번호의 문자 속성 에리얼 볼드 9포인트 C70 M50 설정하고 현재 페이지 번호 단축키 Alt Shift Ctrl N 입력합니다. 홀수 페이지 번호를 짝수 페이지에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복사한 페이지 번호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1, 2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과 레이어 순서를 확인합니다. Ctrl D 9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6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과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Ctrl D 7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8번 이미지 열기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3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trl D 10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페이지에서 Ctrl D 11번 이미지 열기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미지를 복사하고 더블 클릭한 다음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5, 6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Ctrl D 12번 이미지를 열기하고 클릭 드래그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코너 옵션 문제지 조건과 출력 형태를 참고하고 둥글게 적용하고 값을 5mm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6페이지에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고 더블 클릭한 다음 이미지를 이동시켜 출력 형태와 같이 편집합니다. 이미지 선택하고 이미지를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미지를 조절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편집합니다. 도형 편집 및 상호작용 설정입니다. 출력 형태 1페이지에 있는 도형을 확인하고 다각형 툴을 선택한 다음 빈 공간 클릭해서 폭 높이 140, 45, 면수는 8, 옵셋은 30% 입력하고 OK, 면의 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불투명도를 70% 설정합니다. 선택 툴로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레이어 순서를 출력 형태와 같이 바꿔줍니다. 단축키를 여러 번 사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레이어 순서를 조절합니다. 3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페이지 패널에서 3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사각형 도구 선택하고 클릭과 높이 18, 201 입력하고 엔터. 면의 색을 수정합니다. F6, M50, Y70, K40 설정하고 엔터. 불투명도를 컨트롤 패널에서 20%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선택 도구로 지압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타원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 폭 높이 40, 40 입력하고 면의 색을 C70, Y100, 나머지 0 입력하고 불투명도 컨트롤 패널에서 30%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3페이지의 사각형과 원 도형을 5페이지에 복사합니다.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원의 질을 수정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마스터 페이지 짝수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고 아래쪽에 삼각 버튼을 작성합니다. 다각형 툴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 클릭 7mm, 7mm, 면수는 3, 옵셋은 0, K. 면색을 C50, Y70, 나머지 0. 컨트롤 패널에서 시계 반대 방향. 선택 툴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 복사한 삼각 도형 가로로 뒤집기.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윈도우 인터랙티브 튼 패널 열어주시고요. 왼쪽 삼각 버튼 플러스. Go to previous page, 오른쪽 action plus next page 설정합니다. 1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아래쪽에 하이퍼링크 위치를 확인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1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고 type tool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 속성 Arial Bold 9, CMYK 0 흰색으로 설정하고 URL을 입력합니다. URL을 복사하고 윈도우 인터랙티브 하이퍼링크 패널에서 선택 툴로 HTTPS 끝부분에 URL을 붙여넣습니다. 자, 효과 적용입니다. 출력 형태의 2페이지 내용을 확인하고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 속성 Times New Roman Regular 23포인트 색은 M60, Y70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도듬 13포인트, 행간 20, 자간 -25 설정하고 K70 색 적용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M50, Y70, K40 숫자 부분의 색을 적용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견본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 색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메뉴 새로운 단락 스타일 추가합니다. 중제목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도둠 13포인트, 자색 C70, M30 설정합니다. 본문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바탕 8.5, 인간 14포인트, 시작 표시 문자 두 줄, 자색 K100 설정합니다. 소제목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도둠 12포인트, 행간 20포인트, 문자색 M50, Y70, K40 설정합니다. 3페이지의 출력 형태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폴더에서 13txt 파일을 메모장에 엽니다.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어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소제목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아랫부분은 본문 단락 스타일 적용하고 중제목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4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텍스트 파일에서 내용을 복사합니다. 타입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본문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중제목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프레임을 선택하고 2단 4mm 입력합니다. 본문 단락 스타일 적용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4페이지에 텍스트 프레임 오른쪽 하단에 포트를 클릭하고 5페이지에 텍스트 프레임을 이어서 만듭니다. 6페이지에도 텍스트 프레임을 이어서 만듭니다. 5, 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메모장에 텍스트 내용을 복사하고 5페이지 시작하는 부분과 6페이지 끝나는 부분을 확인하고 텍스트를 복사하고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5페이지에 본문 단락 스타일 설정하시고요. 단을 2단 간격 4mm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 참고하고 중제목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컨트롤 E,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E, EPUB, 파일 형식 EPUB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EPUB 내보내기 대화상자에서 EPUB 3.0, Rasterize First Page 설정하고 OK 클릭합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문제지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고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D 답안 파일을 기준으로 EPUB 내보내기 설정한 후 저장합니다. 최종 INDD와 EPUB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문제 3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Ctrl N 2페이지 210, 280 3열 간격 5mm 여백 10 돌연 3 입력하고 OK F12 페이지 패널 열고요. 2페이지 썸네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체크 해제하시고 2페이지 썸네일을 1페이지 앞으로 이동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3 입력하고 파일 저장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설정합니다. B 마스터 페이지를 추가합니다. 메뉴에 새로운 마스터 페이지, B 마스터 페이지 추가합니다. B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을 1페이지, 2페이지에 각각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용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고 마스터 페이지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타입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에리얼, 볼드, 40 설정하고요. C70, Y100 설정하고 현재 페이지 번호 Alt, Shift, Ctrl, N 입력합니다. 컨트롤 패널에 불투명도 50% 적용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면주를 작성합니다. 에리얼, 볼드 12, M100, K30 적용해서 면주를 입력합니다. 홀수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와 면주를 복사하고 짝수 페이지에 붙여넣기 합니다. 출력 형태에 페이지 번호와 면주 내용을 확인하고 면주를 설정합니다. 짝수 페이지의 면주 내용을 수정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더블 클릭,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합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Ctrl D, 14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15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빈 공간 클릭, Ctrl D, 16번 PSD 파일 열기하고 출력 형태 확인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 생각해서 프레임을 먼저 조절합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복사하고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빈 공간 클릭, Ctrl D,
17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를 조절합니다. 이미지의 효과를 적용합니다. 17번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포토샵 패스 적용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세팅 50% 적용합니다. 텍스트 와업 적용합니다. 면 감싸기 5mm. 빈 공간 클릭하고 컨트롤 D 18번 이미지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 설정하고 텍스트 와업 5mm 설정합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컨트롤 D 19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19번 이미지에도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도형 편집 및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작업 영역 클릭 조건에 나와 있는 125, 11 입력하고 엔터 면의 색을 적용합니다. 면색 C40, M70, Y100 설정하고 코너 옵션 둥글게 5mm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배치합니다. 출력 형태 2페이지 확인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2페이지로 복사합니다. 타이틀을 선택하고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궁서 16 흰색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균분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의 색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메뉴에서 새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중제목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도둠 13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25, 문자색 CMYK0 설정합니다. 소제목 단락 스타일 도둠 10포인트, 행간 18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25, 단락 시작 표시 문자 2줄, 문자색 M100, K30 설정합니다. 본문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바탕 9포인트, 행간 18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25, 들여쓰기 탭에서 왼쪽 균등 배치 첫줄 들여쓰기 3mm 입력합니다. 문자색은 K100 설정합니다. 캡션 단락 스타일입니다. 도둠 8포인트, 행간 12포인트, 자간 25, 문자색 C70, Y100 설정합니다. 1, 2페이지 중제목 단락 스타일 내용을 확인합니다. 20txt 파일을 메모장에 열어서 중제목에 해당하는 텍스트 복사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중제목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선택 툴로 포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페이지에 단락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3단 5mm 입력합니다. 3단 5mm, 이 페이지도 3단 5mm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소제목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치 편집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조절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표현될 수 있도록 편집합니다. 페이지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캡션이 적용된 부분만 블록 지정해서 캡션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여 저장합니다. 답안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